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녹화 가시죠. 녹화 갑시다. 배우님. 아, 그만하세요. 아직 개봉은 안 했습니다. 아니. 몰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가 아이돌. 아, 올겨울 정말 최강 한파가 지금 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아, 이 한파를 따뜻하게 녹여줄 뜨거운 심장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주간 아이돌을 찾아주셨거든요. 일단 외치고 시작했습니다. 금주의 아이돌! 이제는 그냥 뭐 그냥 쉽게 오는 친구들이네요. 아, 정형돈 라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네. 아, 이제 네. 처음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이? 네. 아마 얘네들이 아는 셀럽 중에 가장 귀한 셀럽이 저일 겁니다. 아, 그냥 네. 그럴 수 있죠. 아, 편하게. 예. 아, 저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아이콘! 축하드립니다. 아, 네. 컴백! 컴백을 떠나서 1인 1방. 와! 아, 슬슬 이사했습니까? 네, 이사했습니다. 좋아요. 아, 1인 1방이요? 네. 방이 7개나 있어야 되는데, 부실을 쓰나? 두 집을. 아, 방은 누구 누구십니까? 집을 그러면? 저랑 윤영 형이랑 찬우랑 이제 쓰는 편이고, 네. 비교적 깔끔한 멤버. 깔끔한 멤버. 네. 동혁, 진환, 준해, 밥이 이렇게 씁니다. 아, 진짜? 자유로운 영혼들. 자유롭게. 그 방에 방을 자기 스타일대로 좀 꾸미느라고 네, 컨셉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다 컨셉으로. 아, 그래서 저희가 좀 미리 부탁을 드렸더니 네. 우리 그 친구들이 네. 사진을 찍어 왔대요. 방 아, 컨셉 소개해 준다고요? 내 방 네. 소개. 저희 이제 제 방인데 일단 제 방은 일단 안락함. 호텔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누워도 바로 잠들 수 있는. 아, 그건 또 누구예요? 아, 저는 이제 제 방인데 제 방 이제 향초들과 저 옆에 아기가 한별이에요, 제 동생. 아, 여동생 사진까지. 네. 아, 근데 생각보다 과하지 않네요. 네, 요즘 네. 과하지 않고 간략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미니멀하게. 네, 쉴 수 있게끔만. 아, 굉장히 깔끔했고요. 지금 윤영이 룸. 윤영이 룸? 제 방의 컨셉은 호텔입니다. 아, 지금 뭐야? 근데? 비슷한데? 어, 지금 좀 비슷하네요, 비아이랑. 제가 먼저 하고 따라했어요. 무슨 뭘 따라해? 내가 먼저야. 내가 지금 먼저. 컬러가 약간 침묵 컬러가 어두운 색깔. 네. 그레이색으로. 어, 그레이색 많이 있는데. 저희,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어, 진짜? 그린 그림이 아니고요. 그린 그림이 아니고요. 이거 색칠한 거지. 스케치가 돼 있는 거예요. 색칠 선수. 초등학교 때 보시면 스케치 공부하는 거. 알았죠. 이건 멤버들이 없었으면. 네. 윤영이 형 헌책이 너무 심해. 사기치려고.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취미가 생겼습니다. 뭐요? 그 제가 캔들 만들기를 시작해가지고 네. 갖고 왔어요. 선물인데 향초를 네. 향이 별로 안 좋아요? 향이 별로 안 내가 제가 또 향초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집에 두면은 프로틴 냄새 나고. 아예. 여기 설명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2018년에는 네. 이게 항상 웃고 네. 돈 많이 돈 많이 버시라고. 아, 블링블링. 아, 네.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이거 멤버들이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언제나 저는 여기 아래 사람들은 줄 필요가 없어요. 형들. 네. 그리고 요거 저 자작나무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 심지? 제일 어, 비싼 거. 타닥타닥거리는 거. 네. 알죠, 알죠. 오, 냄새 좋아요. 자, 아이콘 팬 여러분들. 좋습니다. 향초를 팝니다. 예. 네. 저는 해외 경매 사이트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좀 해줘요. 건강하세요. 하나만 써줘라.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야, 진짜 이쁘게 잘 만들어요. 냄새도 정말 좋아요. 네. 자, 다음 누굽니까? 준해 부모예요. 준해, 자 우리 준해는 동거에서 물건을 좀 많이 사왔다면서요. 네, 저게요. 지금 사진으로는 담기지가 않는데 빈티지 마켓 돌멩이에요. 저 노란색 그 라이트가 그리고 제 컨셉은요. 제 방의 컨셉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근데 느낌은 뭐냐면 딱 기숙사 느낌이에요. 아, 기숙사요. 그냥 뭐랄까 되게 감각 없어 보여요. 아니에요. 지금 근데 감각 없어 보여요. 아니에요. 지금 근데 들어가면 달라요. 90년대 방 같아요. 그게 컨셉이에요. 아날로그 티카. 근데 책상도 제가 이사 갈 때 버리고 간 거 그대로 쓰고. 아, 네, 약간 이뻐요. 약간 청소년 냄새가 나요. 네. 아, 사춘기 냄새. 네, 아니에요. 아니 이건 멤버들 모함입니다. 네. 동혁이. 야, 동혁이. 아, 전부 다 근데 커튼을 다 까맣게 하네요. 동혁이는?
저기 뭐야 병실인가? 발음은 저기 특실 병원 특실 같은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1인방을 안 원했었어요. 네. 저는 좀 멤버들이랑 같이 지내는 걸 편하고 혼자 있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이쯤 침대 좋아했지. 네, 근데 이제 혼자 독방이 생기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최대한 차분하게 방을 꾸며봤고. 제가 진짜 미니멀하네. 네, 그리고 제가 술을 못 먹는데 와인을 마시기 시작하고부터는 방에서 주로 멤버들이랑 와인을 마셔요. 근데 별명이 생겼어요. 네. 뭐야? 마미남. 마미남. 와인에 미친 남자. 아. 와. 누구야? 마미? 아, 여기 창고예요. 뭐야? 저 너무 많아가지고. 어머 어머. 야, 여기 방 맞아요? 네, 방입니다. 아, 바비는 약간 게이밍을 좋아하나 보다. 게이밍 체어가 있네. 네, 맞아요. 그리고 침대 간단하게 있고 신발들 좀 모아져 있고. 네, 맞습니다. 저게 지금 되게 깔끔한 거예요. 저게 오히려? 정리한 거예요. 이게 제가 아직 그 방에 아직 안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아니, 저건 진짜 일반적인 그냥 자취생 남자의 어떤 방 같아요, 느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배치나 구도나 색깔이나 이런 생각 안 쓰고 그냥 던져놓는 거죠. 던져놓는 거. 네. 후리하게. 그리고 또 진한이 형이 이제 옷이 없을 때 바비 형방 가가지고 풀쩍 캐고. 풍차이 뭐야? 아니, 진짜 되게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제가 옷을 이제 막 되게 그냥 아무렇게나 딱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아끼던 후드가 없어진 거예요. 네. 이게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그냥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한 1년인가? 그 찬우 어머님을 뵀는데 찬우 어머님이 그 후드를.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거의 뭐. 아니. 마땅게. 야, 창호, 너 어머니 몸 못 뺐으면. 이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왜 효도를 그런 식으로 하냐. 아니, 버리는 그치. 거라고 뭐 하는 옷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 제 잘못인데. 저희 어머니는 숙소를 안 오세요. 그러면 바비가 옷을 뭐 하는 게 약간 동물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죠, 이제 이렇게 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아, 몸을 찾게는 식으로. 동료인데 질이 좋아요. 또 하와이에서 제가 아빠랑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거금을 주고 티셔츠를 하나 샀어요. 네. 되게 큰 거. 네. 근데 이 녀석이 계속 있더라고요. 내가? 아니 왜 그래요 왜? 검은색에 여기 이렇게 음양 표시 있는 그게 거. 형 거예요? 어, 내 건데. 아 그게 형 거예요 라고 막. 네. 아, 근데 밤에 한 번도 저한테 그거 자기 거라고 말을 어색하니까. 아 근데 왜 가져갔어요 말도 안 하고. 아 안 가져간 게 아닌데. 그러면 뭐, 그럼 바비가 줬어요? 거실에 있었나 봐요. 가장 입은 거예요. 내가 바비 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자기 옷장 있는 것만 이렇게 열더니 옷을 가져가셨는데 야 내가 바비한테 말한다 이러니까 안 돼 이러고 가더라고요. 바비가 그게 뭐야? 바비야 그 대인배네. 아니 그거는 그냥 다른 옷이에요. 그거는 해명을 하자면 숙소에서 약간 쌀쌀하길래 숙소에서 그냥 흰티 하나 걸치고 있어야겠다 했는데 어딜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비 형 방에서 조용히 하나 입고 다시 놔야겠다 했는데 그걸 윤영이 형이 봐서 그런 거고. 바비 방에 있었거든요. 다시 놔줬어요? 빠지지 않았어요. 빨고 다시 넣었었어요? 먹었지. 애매해. 야, 우리도 한번 놀러 갈게. 그러니까. 죄송하겠다, 이렇게. 자, 우리 막내 찬우름입니다. 저는 그 학사. 아니, 여기. 아, 저 침대 뽀 뭐니? 어떡해. 저 극세사요? 극세사 맞아요. 네, 극세사죠. 야, 저거는 약간 그 공군사관학교나. 아르트시 느낌인데. 아니, 침대는 뭐, 어디 거예요? 침대. 모르겠어요. 의자는 또 뭐예요? 다 주신 거예요? 아니 원래 진한이면 될 거예요. 네. 이것도 할 말이 있는데요. 네. 제 방에 이제 의자를 보시면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바꿨어요 의자를. 사기를 당했다고?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저거를 28만 원 주고 산 건데 네. 이게 얼마야? 2만 원. 그리고 이거를 제가 높이가 안 맞아서 네. 바꾸자 그랬는데 자기 거 좋다고 고급 의자라고 하면서 바꿔 자기꾼이네. 자기 걸 들고 바꾸더라고요. 나중에 와보니까 바뀌어 있는데. 야, 넌 사기에 절대 해. 아,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네. 진한이 형 방에 그 러그 있잖아요. 그 제가 또 직접 사서. 러그를. 아, 그건 얼마짜리예요? 4만 원. 그만 원. 28만 원이면. 22만 원 삐딱 친 거예요. 비잖아요. 아, 옮겨줬죠, 제가 또. 다. 아, 그 인건비가 얼만데요? 5만 원 정도 하면. 22만 원. 이야, 그러면 10만 원은 10만 원씩 비는데. 그러면 그 돈으로 침대포라도 좀 바꿔줘야 될까요? 저 침대포 진짜 바꿔주고 너무, 싶다. 너무 사본데? 예. 제 방입니다. 좀 음산해요. 네. 뭐야? 얘는. 제 방 침대가 퀸 사이즈예요. 아, 침대 하나가 침대를 큰 걸 쓰는구나. 아니, 그리고 저희가 방을 꾸미고 암막 커튼을 제일 늦게 달았어요. 네. 진한이 형이 자기가 굳이 자기 방은 저 와인색을 하겠다고 해서 와인색을 했어요. 근데 저 커튼은 왜 저런 색이지? 그러니까 와인색, 저게 와인색이에요. 하고 방이 약간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 약간 야해. 약간 야해져요. 그렇지. 이게
와인색인데 햇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빨간 빛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사람이 약간 좀 몽환적이고 약간 눈도 이상하게 뜨게 되고. 네. 아, 진행은 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좋아요? 그냥 저는 24시간 섹시하고 싶으니까. 아, 또 동력 있는 수가 있습니다. 와. 야. 너 끝났다, 넌. 끝났다. 아, 선생님. 좋겠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석 사장님의 따님께서, 예, 예. 공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멤버로 우리 동혁군을. 아, YG 그 많은 멤버들 중에. 야. 동혁이를. 아, 동혁이 진짜 좋아. 그럼 동혁이 이제 부사장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이지. 얘기를 너무 이제 가족 산업으로 가는 거야? 아니야. 오랜만에 그때 형들 이제 이번 마지막 콘서트장을 갔다가 유진이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네. 유진이가 저를 기억하고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와우. 사모님이 와우. 얘기하시기를 지용이 형한테도 안 안긴대요. 와우. 진짜 깜짝 놀라서 되게 감동 먹었었어요. 야, 이거는 뭐라고 영화 스토리 아닌가? 진짜. 그쵸. 운명이죠. 아, 근데 진짜로 유진이를 되게 좋아하는 큰 이유가 이렇게 유진이를 보고 있으면 너무 예뻐요. 막 너무 예쁘고 애기고 하는 식도 되게 귀엽고 그런데 뭔가 회장님의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한 어떤 의미지? 어? 그러니까 아, 애기 이렇게 안고 들고 안고 이거 너무 좋잖아요. 네. 제가 회장님을 들고 안을 수 없잖아요. 애기지? 그래서 잠깐 회장님이 그래서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가지고 이렇게. 네. 아, 동혁이는 유진이의 약간 그 대부님 정도 되겠다. 앞으로 그죠? 야, 영원한 오빠이고 싶습니다. 아, 조만간에 솔로 하나 나오겠네요? 유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아빠, 동혁이 오빠 솔로 내줘. 설마 유진이가 아빠 톤대로 하겠습니까? 아빠. 유진이한테 삼촌으로서 영상 편지 한번 날려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유진이 안녕.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고 오빠랑 꼭 나중에 밥 꼭 먹자, 맛있는 거 사줄게. 솔로 얘기하면 솔로 얘기. 5년 후에? 뭐 아버지한테 좀 잘 얘기해서 오빠가 나 혼자 무대에서 너를 볼 수도 있잖아? 혼자 무대에서 너를 볼 수도 있잖아? 야망이 있어. 와, 야망. 알겠습니다. 지금 8개월 만에 지금 우리 아이콘이 돌아왔어요. 네. 이번에 그러면 타이틀곡은 누가 잡을까요? 제가 이제. 아, 타이틀곡 작사, 작곡 다 해버렸어요? 그쵸, 다 해버렸죠. 다 해먹었어요? 그럼 파트 배분도 제가 했죠. 근데 이번엔 비교적 좀 공평하게 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되는 게 궁금해요. 이게 제가 한 번도 못 물어봤는데 이게 사심이 좀 들어갑니까, 파트? 아, 안 들어갑니다. 나한테 잘하는 친구. 아, 그런 거 없어요. 노래 완성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 정말 다 공정하게 배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좋아. 형은 대답해. 형은 대답해야지. 아니, 솔직히. 야, 준현아, 너는 대답해. 야, 강요하지 마. 강요하지 마. 준현아, 대답해.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섭섭하네요. 아, 근데 솔직히 좀 비아이한테 좀 서운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 이건 분량 조금 서운하다. 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자, 비아이 눈 감아봐. 왜냐면 이거 옛날 브라빈에 나왔을 때도 멤버들한테 다 편하게 다 얘기했어요. 지금 들어보지는 않을게요. 네. 왜냐면 비아이가 있으니까. 손만 듭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조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조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조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솔직히 있습니다. 누가 본인이 그랬을까요? 생각할 때 조금 미안한 멤버가 있어요? 찬우. 찬우. 그리고? 윤이 형님. 아! 윤이 형님. 아! 한번 가야지. 아, 가야지. 아, 비아이랑 친해요. 가야지. 얘기하세요. 그랬구나, 한번 얘기하세요. 먼저 얘기를 해봐. 먼저 얘기를 해봐. 너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구나. 그렇구나. 섭섭했구나. 아, 섭섭하진 않았어. 어떤 아이, 부분이 섭섭했어? 이게 솔직히. 아, 사랑을, 이번 타이틀곡 예. 사랑을 했다에서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아, 그럼 비아이한테 얘기하세요. 중요한 거는. 형이 잘하는 스타일의 노래가 있단 말이야. 거기서 형이 파트 많잖아. 그랬구나. 형한테 어울리지 않았어. 아, 그랬구나. 형한테 좀 어렵고 형은 발라드. 가창력을 뽐낼 수 있는 노래에서 형은 파트가 많잖아. 아니라고? 맞습니다. 아니라고? 맞습니다. 저기 강요하지 말고. 아,
아니요. 찬우, 찬우 얘기해봐. 찬우, 저는 서운하진 않아요. 너는 내가 개인적으로 미안한데. 너는 내가 개인적으로 미안한데. 너는 내가 개인적으로 미안한데. 아니, 내가 미안한데.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모자라서 이제 진짜 적은 거죠. 근데 그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그냥 조금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안아줘요. 안아줘요. 말을 똑바로 해. 뭐야, 기승전결이 없네요. 덮어요. 차라리 덮어요. 아니. 형들 있잖아. 형들끼리 얘기해봐. 하트 좀 더 달라 얘기해 지금. 아 내가 열심히 할게요. 아 내가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해. 그래. 얘가 제일 손 왜 든 거야? 열심히 해. 그래. 파이팅. 파이팅. 이 아이가 아 나름대로 이제 이 멤버들이 어떤 분량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을 많이 해요. 저도 고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량 예. 중요하죠. 예. 네. 분량이 어려워요. 최대한 본인도 동일하게 그리고 예. 멤버들이 잘 보일 수 있는 분량을 그쵸. 예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 스트레스도 분명히 굉장할 겁니다. 예. 맞아요. 아 그래서 곡 소개를 계속 좀 이어가서 볼게요. 사랑을 했다. 예.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랑을 일단 이제 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되게 안타까운 이별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라라랜드라는 영화 라라랜드 알지 마지막 10분 10분을 보고 거기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마지막에 미소를 지으면서 보내잖아요 네. 이제 그냥 그럼 됐다 야, 그거에서 딱 모티브를 네, 얻어서 딱 받아주고 아, 뭔지 알겠다 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을 했다 아. 1절 한번 볼게요 네? 오, 이거 처음입니다 처음 뮤직비디오요? 저희가 춤추나요? 네 춤춰야죠 춤을 추나요? 아, 보는 게 아니군요 아, 우리 보고 있으라고? 모르는 거 알았어 나는 우리 보고 이걸 보라 그러는 줄 알았어 아니, 그러면 우리도 못 봐가지고 이거 이러고 있어 음악 팔린 시간 우리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대형서 대형. 어.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보는 줄 알고. 처음으로 뽐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 아, 아, 예. 1절 하면 저도 안 나오는데. 못 끼게 자, 아, 1절 안 나와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1절은... 아, 왜 그래? 아, 진짜. 근데 1절 하면 천도 안 나와요. 오케이, 그럼 근데 대형은 다 있잖아요. 아, 대형 있죠. 그럼요. 네. 자, 1절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걸마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 미꺼지고 마지막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yeah.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조용히 mother let it go 우리가 만든 love 이거 겨울 노래를 아주 좋아요 사랑을 했다 했다 사랑했다 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 아이콘 여러분은 처음 도전해보는 아, 시간이 될 겁니다 마법의 안무 시간입니다 마법의 안무 시간 이거 혹시 아시나요? 네 방송을 했었어요 아, 어떤 편 누구 나오는 거? 저는 EXID 아 역시 안무는 여러분들 안무인데 노래는 다른 그룹의 노래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준비를 했거든요 어떻게 딱딱 맞는지 한번 볼게요 트와이스 하트 쉐이커 와, 아이콘의 리듬타 아야 갑자기 니네가 너무 발랄해 보인다 약간 율동이 됐네요 예예
자, 그럼 마법의 안무 가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네. 어려워요. 성공하면 뭐 있나요? 성공하면 축하 드려야죠. 야, YG와 JYP의 콜라보입니다. 바로 이걸로 가는 거야? 이거 성공하면 차로 파차 처음에 이거 한 다음에 바로 이걸로 가는 거야? 처음에 뭐해? 이것만 하고 뭐해 한다. 이렇게 회의까지 해야 돼요? 이거 하고 바로. 오케이, 자. 어차피 틀릴 건데. 혹시 저희가 맞을지도 모르죠. 갑니다. 어디 건지 나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음악 주세요. 되고만. 아, 사비도 너무 많이 들렸고. 아, 자, 자, 우리 아이콘과 다음 코너. 잠깐 쉬었다 갈게요. 네. 아이콘과 함께합니다. 도리코니 아이돌 콘서트. 콜콜콜. 아, 이걸 이제 처음 하시죠? 네. 지금 저희 손에도 무엇을 마시지만 대본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팬분들이 궁금한 거를 전화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음성 메시지. 네. 그러니까 제작진보다 아무래도 팬 여러분들이니까 훨씬 더 아이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겠죠. 아주 그 재밌는 콜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콜부터 받아볼게요. 어, 신기해. 아이콘 이번 앨범 해야다. 진짜 이번 앨범 잘했으면 좋겠고 이제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거의 막 울기 직전까지. 너무 컨셉 좋다고. 티저 이쁘다고. 사실 이게 네, 첫 번째 콜은 이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약간 군만두 같은 느낌이에요. 본연이 들어가면 이제 너무 좋다. 이렇게 소중한 멘트인데 왜 이렇게 군만두로. 아, 군만두 비하하시는 거지? 군만두 맛있죠? 아니 뭐 중식 안 드시나 보죠? 군만두 제일 좋아합니다. 아니, 저분 진짜 막 좋아하는 게 느껴지시죠? 아, 네. 네. 팬분들. 감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자, 이번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두 번째 콜 주세요. 사랑해요, 아이콘. 바디가 좋고, 팬분들이 한국어로 된 꿀조차 노래 불러줄 수 있나요? 꼭 듣고 싶어요. 꿀조차 너무 좋아요. 아, 어? 이건 뭐야? 아, 이게 저희가 일본에서만 발매를 한 곡인데. 아, 그래요? 그럼 바비 씨가 기타를 치면 나머지 멤버들이 꿀조타를 또 어떻게 팬들이 원하는 그냥 일단 맞춰봐. 때로 맞춰봐야지. 근데 그럼 왜 그럼 꿀조타는 일본에서만 발매, 한국에서는 발매를 안 했어요? 일본 감성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걸 일본에 빼놓고 이제 한국에 좀 더 좋은 노래가 좀 또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노래가 다를 수 있으니까. 원래 기타를 쳐요, 바비가? 조금밖에 모릅니다. 바비 형 코드를 모르거든요. 아, 예예. 아, 좋아요. 꿀조차 오, 맞아. 나는 너무 보기 싫다. 내가 정신. 야, 이거 제대로. 좀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걸로 하고. 너가 비트박스 해줘요. 기만 한번 모으고. 한 번만. 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됐어, 됐어. 할 수 있어. 이거 뭡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아, 이제 왔다는 거지. 감이 왔다는 거. 싸비로 들어갈래? 벌써 막 세죠. I was wrong, baby, come back to me. 왜 이제와 너 보고 싶은지. But it's too late. 곁에 있을 땐 몰랐는데. 너 역시 스쳐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잊은 것도 보기 쪽팔린다 나란 너. 꼴 좋다. 이런 감미로운 노래입니다. 자, 이거 싱글 내줘요. 감미로운 노래입니다. 자, 이거 싱글 내줘요. 됐어요? 아니요, 한국 버전으로 안 아, 내줘요. 좋을 거 같아요. 내줘요. 내줘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저희 관한이 아니에요. 회장님 이거 내줘요. 내주세요. 꼭 듣자. 한국에서 싱글이 나올 수 있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골 주세요. 윤영이 오빠 요리 진짜 잘하잖아요. 도니코니한테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사랑해요. 요리요? 요리래요? 요리를 해버린다고? 요리를 하죠. 멤버들도 무아야 하는 요리. 아니요. 아니, 요리를 한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요생남입니다. 요생남? 요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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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윤영 씨한테 뭐 이렇게 뭐 대접받은 요리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많아요, 진짜. 네. 제일 잘하는. 저는 형 요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리조또. 리조또. 리조또 혼자 해 먹기 조금 그거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 리조또. 나 또 리조또, 나 또. 뭐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저 볶음밥 얻어 먹었는데 네.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자도 먹잖아. 맞아. 피자 이게 간을 되게 잘. 피자도 했다고요? 네. 아, 피자 이제 그 도우를 사서. 아 도우 말고요. 네. 그 이제 난 멕시칸 난 있죠. 아~ 브리또에 들어가. 브리또에. 거기 위에 캐고. 아니 그렇게 요리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게 아니라요.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맨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른 걸 먹고 싶어서 그때부터 좀 요리를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 엄마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 지금.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요리 한번 해봅시다. 계란말이. 아, 계란말이. 여기서 요리. 계란말이 여기서 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희. 와, 와 준비가 됐어요. 아, 저희. 와 준비가 됐어요. 이거 진짜네. 와. 멋있다. 와. 와. 근데 프라이팬이 안 좋다. 이거 닦아줬네. 또 셰프 하나 들어오겠는데 잘하면. 자, 하는 동안 다음 걸 네. 받아볼게요. 자, 다음 걸 주세요. 나 안녕. 나 너는 제주도 출신이잖아. 제주도 하면 제일 유명한 게 감귤이지. 그래서 나는 감귤을 몇 개 이어붙여야 니키가 됐는지 궁금해. 사랑해 아이콘 최경진 김진환 화이팅. 진짜 팬인가 봐. 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귤로 귤로. 진짜 팬이에요. 진짜 왜요? 진짜 아이콘이기야 감귤. 와. 귤을 몇 개 이어. 가지고 계신다는 거면은 왜냐면 저희 팬분들이 진환 형의 실제 키를 정말 궁금해하거든요. 신발을 어떻게 해? 벗어요 신어요? 아 근데 그건 조금 그건 오케이 우리 형 보호 차원에서 진환이 보호 차원에서 제가죠. 자 들어오세요. 진환 씨가 누워 우리가 수락을 안 하잖아. 안 되는 게 어딨어 이 세상에. 진짜 웃기다. 와. 와. 어제 이거 돗자리가 딱 진환 형 사이즈인데? 아니요 저한테도 이게 커요. 이게 작지 않아요. 네. 몇 개로만 가요? 몇 오로지 귤로만 재는 거. 그럼요 귤로만. 자, 그럼 신발 벗어도 되겠다. 아니, 아니, 그냥 그대로 누우시면 됩니다. 아, 갑자기? 아, 근데 진짜 팬분들이. 오케이. 와, 딱 들어오는데? 야,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는데. 위험한데, 이거? 자. 발이. 여기 발끝에서부터 재는 거 아닙니까? 여기 카메라 있어, 카메라 있어. 카메라 있어. 야, 진짜 팬분들이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구나. 아, 내가 한 2cm 키워줄게. 하는 동안 좀 잡자. 네. 하나씩 잡자. 잡겠습니다. 배고팠네. 서귀포 가면 그리야? 잡자, 하나씩 잡자. 우리 진환 씨가 공개적으로 자기 키에 대한 얘기를 안 했나 보죠?
아, 항상 확답을 하진 않았어요. 어, 근데 그래도 진한이는 매력 부자라. 사실 뭐 키보다는 큰 게 뭐 중요합니까? 그럼요. 네, 안이 차 있어야죠. 어우, 진짜 좋은 말이네. 네. 키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 어, 진짜 잘 잡았네. 꽉 차 있어요. 야, 근데 생각보다 빨리 도달하네요. 어, 둘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아, 둘이 게 예. 많은 거예요. 네, 지난해 의심하지 마. 가만히 있어. 어, 아이고, 이거 들어갔다. 다 됐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 개는 넘었습니다. 열 개면 1m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20개. 2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지난해의 키는 성인표 감귤 27개! 일어나세요. 일어나. 자, 최장신이 누구죠? 저랑 골레요. 자, 찬우 누워봐요. 찬우가 너무 큰 거죠. 몇 센치인지는 안 되고 글로만 할 겁니다. 글로만 한 거예요. 거기 녹색에다 딱 대고. 진짜 맛있다. 아, 왜 제주도가 감귤이 비싼데? 아, 조금만 더 내려올게요. 아, 이거 물을 빼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주면 됩니다. 28. 아니, 더 세면 되죠. 29개. 29개. 찬우는 29개입니다. 두 개 차이야? 두 개 차이야? 내가 봤을 땐 두 개 차이야. 내가 봤을 땐 여기가 지금 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굴곡이 있어서 지난해도. 아, 그러네. 이녀석아. 자, 진한이하고 찬우는 감귤 2개 차이입니다. 모두가 편해졌네.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행복한. 우리 해피엔딩 좋아하거든요. 네. 아, 윤혁 씨가 지금 열심히 계란말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일식으로 도톰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팬이 너무 까져가지고. 장비 때문에. 장비 탓을 하면 안 되는데. 까진 팬이네요. 최대한 두껍게 한번 만들어봐요. 네. 예. 자, 다음 콜 주세요. 안녕하세요. 혁씨. 우리가 아이콘 주가나 콜센터 맞나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준혜가 성적은 할 줄 안다고 했는데 정작 성적은 하는 모습 못 보고 이처럼 소리만 수백 번을 들은 것 같네요. 준혜야, 혹시 성적은 하는 모습 보여줄 수 없겠니? 네, 양현석이었습니다. 네, 양현석이었습니다. 센스 진짜! 와, 센스 터진다. 진짜! 아, 팬분들이 센스가 좋아. 아, 저 학스 이건 뭐야? 이게 윤영이의 이게 윤영이 형 자작곡이에요. 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 준비 촬영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찬우랑 저만 본 건데 네. 나도 왔어. 학스, 학스. 전 중정이 있는 사람 없나 이걸 그냥 해버린 거예요. 확실히 학스, 학스. 싸이 부분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그거를 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그거를 유행어로 저희끼리 만들어서 되게 많이 했어요. 윤영이 형 요즘 쇼맨십이 너무 강해. 아니 요즘 윤영이를 보면 뭐랄까 좀 초등학생 애 같아요. 자꾸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맞아요. 네,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준혜 쌍절곤 네. 여기다 보여주세요. 할 줄 알아요? 저 잘해요. 근데 왜 한 번도 수백 번 소리만 들었다는데? 저 쌍절곤 받아요. 어, 준비가 돼 있네요. 아, 저는 아, 깜짝 놀랐어요. 준비가 돼 있어서 준비되지 우리. 제가요 옛날에 어렸을 때 집에 이 옷걸이에 옷 대신 쌍절곤을 다 걸어놨었어요. 저 뻥 좀 치지 마. 진짜요 진짜. 허언증이 허언증. 아니요. 자, 해볼까요? 야, 소리까지 해서. 와! 와! 아, 소리는 일단 이소룡이에요. 네. 쉬쉬쉬 거. 할까요? 아, 하시면 됩니다. 오! 오! 꽤 돌리네. 오. 야, 눈을 왜 이렇게 까마? 얼굴은 왜 이렇게 빨개? 야, 눈을 왜 이렇게 까마? 얼굴은 왜 이렇게 빨개? 쟤 얼굴은 왜 이렇게 빨개, 쟤는? 이런 것도 돼요, 이런 거. 네.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오. 계속.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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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이렇게 해서. 신기하죠? 오. 신기하죠? 오. 반응이 또. 그래서 다 되는 거 아니야? 마무리, 마무리. 들렸어. 팬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준혜는 쌍절곤이 된다! 뭐, 아, 준혜이도 한번 해볼게요. 안 된다니까, 이거. 준혜이 한번 해봐요. 안 됩니다. 준혜이. 준혜이. 또 보면.
되게 생각보다 되게 산만해요, 조용조용히. 저는 질투는 애교가 많은 관종 같아요. 질투가 쟤도 관종인데 질투가 많아. 맏형인데도 불구하고 동생들이 뭐 이제 돋보인다고 그러잖아? 그럼 약간 질투해. 제가 좀 질투라더라고요. 질투 관종, 저는 오리지널 관종. 저도 하나 정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허언증. 그냥 허언증. 네, 다음 곡을 한번 받아볼게요. 선배님은 양사장님이 애교하라고 해도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 코믹이 부탁해도 안 해주실 건가요? 요즘 진짜 귀여운 노래 아기상어 뚜루루뚜루에 맞춰서 선배님 애교가 보고 싶어요. 라이팅 오빠들 사랑합니다. 아, 지금 팬분들이 너무 우리 주간 아이들을 도와주고 계시네. 나는 그 개인적으로는 바비한테 묻고 싶어요. 네. 아이콘은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아이코닉을 위해서 있죠. 아이코닉을 위해서 있죠. 아이코닉 팬 여러분들. 그럼요, 그럼요. 그걸 안 할 거야? 팬분들이. 아니, 우리 한빈이는 애교를 평소에 잘 안 해요? 회장님이 시켜도 안 할 거라고 자기가 이제 얘기하고. 진짜. 사실 아이콘한테는 회장님보다 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팬들이죠. 그렇습니다. 팬분들이. 그래. 유희열 씨 공연 한번 보여주세요. 유희열? 유희열 선배님. 유희열 씨. 선배도 했는데 안 할 거야? 유희열 씨도 팬을 위해서. 아, 진짜요? 그럼, 그러면, 그럼요. 그럼요. 유희열 씨가 사장님인데도 팬들 때문에 했잖아요. 네. 보여주세요. 우와, 신기해. 오따나 내가 할 날이 오따나 내가 할 날이 내가 안테나 사장님입니다. 안테나 사장님. 이만큼 내가 너를 죽고 하해. 안테나 사장님. JYP! JYP! JYP 안 봤어요? JYP! JYP 사장님. 어, 다 하잖아, 다. 야나 내가 할 말이 있어. 야나 내가 너를 좋아. 이만큼 내가 너를 따랑해. 아! 야, 이 정도인데 지금? 지금 양 사장님이 우리가 저거 시킬까봐 못 나오고 계신데요. 아, 지금 연습하고 계시네. 연습하고 계신다고. 양 사장님이 아기 상어 양 사장님 막 아기 상어 컴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유희열 씨 안테나 사장님을 JYP, 네. 제이홉 사장님이셨고 다 있는데 뭐. 더군다나 선배님. 여러분들의 팬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이칸에게 해야죠. 해야죠. 아, 우리 또 팬분이 우리 또 한빈군을 딱 원했잖아요. 이거 경쟁전이 아닙니다. 예? 네. 이건 빠데예요. 예.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네. 팬들을 위한 빠데예요. 네. 아기 상어? 노래 알아요? 아이죠. 아, 지금 진환이는 몹시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투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잖아요. 질투 관종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이거 지금 잘 동물이에요. 아, 내 건데, 이거. 그렇지, 진환이 얼마나 부럽겠네요. 자. 아기 상어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아니면 노래 틀어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동작을? 데뷔 이후로 처음이에요. 네. 아,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빠른 애기예요. 예. 아, 기대돼. 최대한 귀엽게 해야 돼요. 아, 기대돼. 안 하면 다시 갑니다. 7년 알고, 8년 알고 있는데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야, 팬들을 위해서 다 하시잖아요. 숙소가 그러면 저희가 다시 되돌립니다. 자, 그냥 구경해. 구경해. 아이고야. 몰입 한번 하고. 넌 난 비아이가 아니다. 이거 봐. 자. 벌써 어색해. 아니, 너도 매니저 이거 찍어주시면 안 돼요? 리나님 애교하신다. 귀엽게 가야 돼, 웃으면서. 아, 프로답게. 아, 지금 YG 스텝들 다 찍어보잖아요. 아, 지금 YG 스텝들 다 찍어보잖아요. 아, 왜 그래요? 사장님! 야, 이게 수준이랑 월드컵 4강 같은 반전이었어요. 이거는 정말로 이 친구가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오직 팬들을 위해서만 한다는 거예요. 자, 갑시다. 갑니다. 음악 주세요! 주세요! 표정만! 귀엽게 해야 돼요? 상어같이! 상어같이! 귀엽게 해야 돼요? 상어같이! 상어같이! 이제 투표할 거예요? 상어야! 여기까지는 뭐 인트로니까? 아직 뭐 인트로니까? 표정은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장차!
그러면 어떻게? 비아 일로 와봐요. 그래 그래 진환이가 먼저 비아 보고. 질투 관종이. 질투 질관 질관. 질투 관종이. 아까 있잖아 있잖아 버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있잖아 내가 이야 잘 보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술 마신 것 같습니다. 아 준하이는 뭐 이제 아 세팅하죠 세팅하죠. 아 준하이는 뭐 이제 아 세팅하죠 세팅하죠. 어 질투 관종 패치 세팅하죠. 패치 완료. 패치 완료. 어. 빠지. 예뻐. 잠시만 얘 기부하게. 야 이거 원래 이런 부끄러워해서. 완전 반응인데. 자 갑니다. 5, 6, 7, 8.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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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했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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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했어. 내가 너를 좋아해. 아 야 너 방 색깔 좀 바꿔라. 너 어두운데 너무 장밋빛이 있습니까? 너 너무 요염해. 야 얘 나온 김에 네. 오리지널 가져와 봅시다. 네? 오리지널. 오지 오지. 오지 맞죠. 아,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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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섹시한 살림하는 남자 같아. 네. 지금 좋아. 어우 눈빛 봐. 지금 좋아. 어우 눈빛 봐. 어 막 기름이 막 떠날 수 없어. 가자. 됐습니다. 5, 6, 7, 8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내가 할 말이 있어. 내가 할 말이 있어. 왜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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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했어. 왜 프로 지금 진환이 질투해. 내 건데 섹시죠. 섹시인가요? 섹시는 내 건데 지금 질투 옆이니까 또 질투하는 거야. 야 이제 그만하세요. 다들 부담스럽죠? 네, 네, 자리로 오시고. 네, 예. 오세요. 비아 이제 그만하세요. 비아 이제 그만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비아는 술에 취해야 이거를 하는 사람이구나. 오 계란말이. 자 우리 대준이 형. 어머 이게 또. 야. 자 우리 윤영군이 만든 아, 계란말이 아 이거 따끈따끈 뜨겁네 치즈 계란말입니다 치즈 계란 이 정도면 종로에서 한 7천 원 정도 할 수 있겠어요 홍단이 좋아요 저는 홍단 아 안에 치즈까지 넣었네요 네 우영 씨 이 레시피가 어떻게 되죠? 아니 이거는 근데 저는 계란말이 할 때 중요한 게 다른 재료를 넣지 않습니다 아, 무조건 치즈 온리 계란 그리고 치즈 왜냐면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할 수 없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할 수 없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건 안 맛있을 수 없어. 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식단 안 하셔가지고 그죠? 근데 되게 이쁘게 잘 말았다. 유명아 진짜. 야 속상해 딱 떨어지네. 맛있다. 근데 유명아 맛있네요 진짜. 아, 잘하네. 근데 저 맛은 떠나서 좀 모양 내는 게 쉽지 않고. 네. 아, 그러니까 너무 악조건이었어요. 야, 진짜 이경주 인정. 네. 자 다음 걸 보겠습니다. 요즘 아이폰 너무 귀엽고 멋있고 잘생기고 설레서 팬들의 마음을 지락벼락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7명 모두 악력 테스트를 해주세요. 아이폰 사랑해요.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를 그 악력 이건데? 악력 테스트를 해보라고? 참신하네. 아! 손 사과 쪼개기라 이거 약간 또 힘대결이라 이게 자존심인데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인데 야, 사과 주세요 사과 우와 자, 사과 자 그럼 지금 팀 내에서 가장 저기 그 나름대로 좀 어? 좀 이렇게 방구 좀 낀다는 사람 누구예요? 바비 형 방구는 바비가 잘게요 아, 방구는? 아 진짜 방구 진짜 방구 말고요 아, 약간 좀 힘으로 힘으로 방구 깨나 낀다 바비 형 힘이 제일 좋죠 바비가 그리고 의외로 준혜도 힘이 되게 좋아요. 준혜? 준혜도 힘 좋고. 준혜가 주짓수를 되게 열심히 해서 능력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 바비부터 분위기 네. 차원에서 한번 싹 가볼까요? 또 안 될 것 같아요. 몇 초 했겠는지 봅시다. 시작. 시작. 자, 바비. 우와, 우와. 자, 몇 초. 자, 바비. 우와, 우와. 자, 몇 초. 자, 바비. 우와, 우와. 자, 몇 초. 남자. 3초. 됐어. 바비 3초입니다. 3초. 오, 밤이 남자. 아, 남자. 남자. 3초. 남기는
남자. 야. 방남. 방남. 남기는 남자. 야. 방남. 방남. 자, 준비 갑니다. 2초. 2초 해야 돼, 이제 밥이긴. 하나, 둘, 셋. 절대 안 돼. 둘, 셋. 아, 절대 안 돼. 손을 저렇게 잡아. 손을 저렇게 잡으면 안 돼. 잘못돼서 잘못. 손을 잡는 법은 모르네. 아, 여기를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잡아. 이 엄지를 거기 놔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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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실방구, 실방구. 아, 남자도 아니야. 실패 남자. 아, 이거 진짜 어려워. 아, 못 깨는 사람. 자, 준혜 실패. 네. 자, 다음. 자, 시작. 자, 시작. 아, 쟤 또 저러네. 안 돼. 자, 시작. 쟤 또 저러네. 안 돼. 쟤 또 저래. 안 해봤다, 안 해봤다. 아이고, 아이고. 안 된다니까, 야. 진짜 아이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이제 또 여긴 거의 그냥 패스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준비 시작. 표정은 지금 남잔데. 시작. 표정은 지금 남잔데. 안 돼. 아이고, 시작. 표정은 지금 남잔데. 안 돼. 아이고, 안 열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꼬집는다, 꼬집어.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꼬집는다, 꼬집어. 야, 꼬집으면 어떡해. 아이고,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야, 역시 집중 환경. 그래도 일단 2등으로 올라갔네요. 2등. 자, 자, 우리 미래의 YG 후기 회장님이시죠? 네. 네. 저는 4세대 후장님. 굳이 사과를 안 깨도 되죠? 아. 아. 자신감? 자, 강영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시작. 우와! 우와. 우와, 허벅지 봐봐. 대만한데, 대만한데. 아, 얘네들이 아. 방법을 모르네. 기도하는. 얼굴 왜 빨개지는데? 야, 이 정도면 심하다. 왜 저렇게 가슴을 웃기냐?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깰 수 있을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아. 자, 우리 아이콘. 네, 섹시가에. 네. 섹시가에. 자. 요생남. 뭐야? 아, 너무 이상해. 지렛대에 걸려. 아니, 아니. 어, 지렛대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하나? 아, 해봐, 해봐. 사실 일단. 너무 이상해. 준비. 시작. 시작. 자, 이제 리더인데 애교남. 네, B.I. 자, 준비 시작. 시작. 야, 아프하지 마. 아프하지 마. 오! 아프하지 마. 오! 오, 했어. 10초. 야, 이래서 아이콘의 공식 악릉남 우리 바비! 이야, 후회입니다. 준혜가 못 깼어요. 어, 그렇네. 아, 네. 아, 근데 저는 노하우를 몰라서 재도전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 예. 네. 자, 다음 콜 주세요. 혹시 혹시 주관을 나온 사람 어디 없나? 아이콘 지난번에 주관을 나왔을 때 두배급 댄스 안 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이번에 하면 코닉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콘 대박나자, 사랑해요. 이야, 드디어 올 때 왔네요. 야, 진짜 팬들, 아,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네요,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네, 한번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랜덤 플레이 댄스는 우리가 좀 망가졌지만서도 2배속 댄스는. 아, 그럼 이건 할 수 있죠. 네. 저희가 네. 연습생 때부터 원래 네. 2배속 연습을 했었어요. 연습을 이미 몸에 아, 이거 진짜요? 있어요? 네. 신곡! 사랑을 했다. 한번 아, 도전해보겠습니다. 2배속 댄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물 얻어요, 선물. 야, 깔끔하게. 아, 100%로 제대로 해봐, 왕곡. 왕곡입니다, 왕곡. 네. 자, 갑니다. 왕곡? 아이콘, 신곡, 사랑을 했다. 2배속 갑니다. 음악! 왕곡. 주세요! 음악! 왕곡. 주세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조용히 마음을 내리죠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말투한다는 거 오늘이 없던 우리의 어제도 내일이 없다는 거 잘한다 고민해 어쩌고 상처가 좀 더 니가 예 잘했어
지우지 못할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다. 아, 네, 진짜 힘들죠. 자, 오늘 8개월 만에 저희 돌아왔었죠. 네. 네, 완전체로 돌아온 우리 아이콘 사랑을 했다 신곡 강의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고 너무 즐거웠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자, 준혜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말이요?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끝없는 반복이다. 네, 벌써 이별할 시간이 왔네요. 오늘의 만남 정말 좋았고요. 네, 이제 이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만남이 있죠. 네. 그 만남까지 또 기다리겠습니다. 아, 80년대 라디오 DJ 멘트인데 아주 좋았어요. 자, 우리 마이너 B.I. 예, 아, 오늘 제가 여러모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는데 당황스럽지만 아무튼 너무 형들 뵈서 너무 재밌었고 저번에 왔던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가지고 네, 아, 네. 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진짜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아, 제가 또 23년 만에 애교를 또 쳐놓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사랑을 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가 작사, 작곡 했습니다. 아니, 저 본 얘기하지 말고 아, 마지막인데 아이콘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아이콘 활동을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이제 아이콘 한국에서 활동을 주간에 아이돌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할 예정이고 네, 네. 뭐, 각종 팬미팅, 팬사인회 뭐 다양한 이벤트로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즐겨주세요. 즐겨주십시오. 아, 오케이. 인생은 언제나 거칠고 인생 한 방이죠. 자유롭고 젊게 바로 지금 이 순간 Let's end for tonight. 지금까지 아이콘이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 출발이에! 아이고! 바로 안 나와요! 괜찮아! 운지가 이잖아! 진짜 소름이다! 아, 꼼꼼하게 만집니다. 꼼꼼하게 만져요. 아! 아. 아. 왜 물어! 지금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꺼지고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모두 내리죠.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